이난희의 주력 종목 이델리 온의 이난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장에 주목할 특징주부터 공개해 주시죠. 지금 그 시장은 그 뭐 약간 두더지 게임 같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테마들이 이렇게 들쑥들쑥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좀 시장에서 강한, 이와 같은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강한 종목들은 트레이딩 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한 그 종목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리고, 두나무 관련한 그 뉴욕 증시 상장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 에이티엄 인베스트먼트라든지 TS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특히나 보면은 4월 7일 그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과 함께 또 내년에는 뭡니까? 대선을 치르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롭게 또 등장하는 이 대선주 중에서 뭐 수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더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서서 최윤 아나운서가 짚어줬던 내용도 실적과 재보궐선거였습니다. 메타버스, 비트코인, 정치인을 이난희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핵심, 강한 쪽이라고 지금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이쪽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정치적인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이언트 스텝,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수산중공업 공개됐는데요. 이 가운데서 주력할 종목은 뭘까요? 사실 보면은 이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게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이 수급이라든지 그죠? 상장되기 전에 이미 이슈화됐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렇게 좀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령 보면은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죠? 신규 상장에서 뭐 아주 저가에 만 원권에서 뭐 30만 원 가까이 가는 이런 어떤 기업을 토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와 같은 패턴들을 매매하실 때는 사실 1분봉을 좀 기준으로 하는 그런 어떤 매수 매도의 포지션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데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런 부분들은 좀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잘 잡아봐야 된다. 시가가 유지됐을 때 반드시 양봉이었을 때 그리고 수익 구조의 폭이 클 때 요럴 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지금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림인데 그죠? 오늘 반드시 있는 종목들은 양봉이 나와야지 양봉이 나오지 않을 때는 또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반드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민스러워지는데 요즘 보면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이 주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식을 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안 하고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그죠 본전만 하면은 주식시장을 떠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또 가치관을 바꾸시고 내가 여기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주력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수산중공업이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이 월트 디즈니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주력 벤더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죠. 네이버 나우에서 아이유의 팬미팅 XR 라이브 제작 기술도 선보여 있는 업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 갑작스럽게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런 이슈가 나오지 않았지만 메타버스 관련주 가운데서 일단 자이언트 스텝 금요일장 상한가로 마감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금요일장에 나왔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나니의 주력 종목 자이언트 스텝과 또 수산중공업 확인해봤습니다.